20번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빈칸을 위치가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뭐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훔볼 스쿼드 모르겠어. 스쿼드라는 것만 알면 돼요. 오징어. 예, 오징어. 오징어는 종인데 어떠어떠한 종이다. 뭐지? 그 다음에 벗. 아, 있다 있다 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아닌가요? 첫 번째 베이스는? 이게 지금 첫 문장이잖아요. 네, 그럼 안 읽어도 되나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읽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읽나요? 이해가 안 되면 읽으셔야죠.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그냥 이거 되게 심플하게 아, 오징어는 뭐뭐뭐한 종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뒤에 그런데 뭐뭐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however가 있는 문장이 topic sentence의 경우 되게 많으니까 이제 얘를 먼저 좀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몇몇 과학자들은 하지만 믿기를 자, this is isolated behavior. 자, 이거는 isolated한 behavior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지? 고립된 행동이고 and that when it is not feeding 뭐 할 때? 지금 뭐 그 밥 먹지 않을 때는 Humboldt squad는 which travels in group of over 1000 individuals is not dangerous at all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however라고 나와 있는 거 그 뒤에가 뭐냐? 이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이 훔볼트 오징어는 뭐뭐뭐뭐한 종이다. 이게 however니까 위험하지 않다니까 이건 뭐가 들어가야 되나? 뭐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 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네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마지막 문장 가보니까 게다가 on the rare occasions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에 그들은 그 공격성을 보여주는데 인간한테 it was found that the presence of reflective diving gear and flashing light had provoked and alarmed the squid 라고 해서 이건 이제 막 빛 반사하고 그 장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오징어가 놀래갖고 그런 거다 라고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어떤 dangerous의 개념이 좀 들어가 준 그런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구를 A에 tends to live peacefully 버려야겠죠. B는 has a nickname that accurately reflects its nature 본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별명을 지니고 있다. 일단은 공격적인 거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C에 can be effectively tamed 효과적으로 길들여질 수 있대요. By distracting it with food 그러니까 음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리 뭐네요. 그러니까 A랑 C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 D는 has a reputation 평판해가지고 있는데 that is perhaps not wholly deserved 꼭 그렇지만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꼭 그 말은 뭐냐 꼭 그 말은 뭐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줄어들지 않는데 이 세 문장 본 거로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봐주는 거죠. 음식 먹을 때 they can be quite aggressive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다. injuring and sometimes even killing each other 부상을 입히거나 서로를 죽인대요. while competing for food 뭐 할 때? 식량 놓고 싸울 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however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B 내용은 이건 무조건 이건 위험하다 이거고 공격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D번 같은 경우에는 그 꼭 그렇진 않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답은 D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20번 그 문제의 특성 역시 뭡니까? 이거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답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런 내용이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however 들어가 있는 문장, 마지막 문장. 이건 네 문장 정도 읽어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케이?